드레스하고 너무 잘 맞는, 야, 컨셉인데요? 어쩜 이렇게 빨간 드레스를 입고 올줄 어떻게 알고. 아, 이숙희 가수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어머, 근데, 아우, 장미, 제가 너무 잘 맞아. 로즈인데, 생각지도 못한 일주일 정말, 선물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깜짝 이벤트가 있어야 또 기쁨이 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다 기분이 좋으네요. 왜냐면 네. 친구거든요. 감사드리고. 우리 이숙희 가수는 정말 제가 아까도 잠깐 피력했지만 작은 체구에서 어쩜 이렇게 대단한 성량이 이렇게 드러나는지, 그 끼를 아버지를 닮았나요? 엄마를 닮았나요? 같아요. 아버지? 아버지. 네. 아, 아버지가 좀 이렇게 또 노래 쪽으로도 좀 조예가 있으신가요? 그럼요. 네, 그러시구나. 식구들이 이렇게 코쿨데이 같은 데 어! 나가면은 저뿐이 아니고 아! 무슨 뭐 탁상시계 뭐 이런 뭐뭐 빠게스 이런 거를 모두 다안탄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정말 가족이? 네. 아이고, 음악 아, 네. 가족이시구나. 그래, 그냥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아쉽죠. 근데 너무 늦게 활동하게 네. 돼서. 네, 그래도 이제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멋진 인생을 즐길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죠? 네, 네. 봉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멋진 이숙희 가수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어떤 노래 하실까요? 화난 여자 하겠습니다. 화난 네. 여자. 네, 이숙희 가수의 멋진 무대 다시 한번 앵콜 박수 부탁드립니다. 좋아한다고 뜨겁게 맹세해놓고 몇년 됐다고 다른 여자의 꽃무늬를 쫓아다녀. 진짜야 정말 잘못 본 거야. 눈 뜨면 거짓말이야. 믿고 싶지만 참고 싶지만 요번에 딱 걸렸어. 못 나갈 때 파리파리 걷었어. 인간 만들어 놨더니 먹고 살만하니까 나를 배신해. 해란 없을 사람아 앞으로는 국물도 없다. 시루치는 인생사가 나를 울려버리네. 정말 잘하겠다고 죽도록 맹세해놓고 몇년 됐다고 다른 여자의 선물을 사고 다녀. 한 번뿐이야 아니 두 번뿐이야. 툭하면 거짓말이야. 믿고 싶지만 참고 싶지만 내 주먹 봐좀 봐요. 못나 인간 만들어 놨더니 먹고 살만하니까 나를 배신해. 해람 없을 사람아 앞으로는 국물도 없다. 시루치는 인생사가 나를 울려버리네. 못 나갈 때 파리파리 걷어서 인간 만들어 놨더니 먹고 살만하니까 나를 대신해. 해라 못난 사람아 앞으로 국물도 없다. 시루치는 인생사가 나를 울려버리네. 나를 울려버리네. 매력적인 보이스에.